타임즈. 네, 맥펜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커스텀샷만 5개를 내리달렸는데요. 네. 거의 한 4,000만원어치를 뚝딱 하고 바로 이제 좀 편안한 가격 200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어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부담이 덜한 거는 사실이니까 플레이어를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네요. 이제 또 플레이어를 하기 전에 뭐 다른 기타를 하다가 왔으면은 얘도 뭐 그렇게 마음 편한 건 아닌데 커스텀 샵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살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오늘은 Fat 60s잖아요. Fat 50s를 한번 했었는데 Fat 50s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186만 9천 원이었고요. 이게 7월에 했으니까 얼마 전에 한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고지방은 아니다 선생님이. 지방이 네, 있긴 있지만 고지방은 아니고 아니다. 저는 쨍쨍하고 짱짱한 기타 쨍짱기 네 이렇게 해드렸었던 76.5점의 점수를 받았던 Fat 50s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Fat 60s로 가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지판이 로스티드 메이플이었잖아요. 네, 네 로스티드 메이플이고 이번 시간에는 지판이 포페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4개 포페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86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77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모던 C,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이고요. 신세틱 본넛에 팬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009-042 게이지라 굉장히 지금 연주감이 편합니다. 너트너비는 42mm고요. 지판 포페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샷 Fat 60s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니켈 크롬. 네. 이게 진짜 브릿지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빈티지하고 모던하고 섞여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 포페로 결이 네, 저... 이게 진짜 뭔가 약간 이 신기한 게 옆에서 네. 보면은 메이플 통인가 메이플 지판인가 하고 보면은 포페로. 포페로.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교잡 같은 네, 느낌의 맞아요. 분이에요. 야, 좋다. 얘도 뭐 쨍쨍하고 짱짱하네요. 쨍. 굿. 마샬로 바꿨습니다. 진짜 쨍쨍하고 짱짱하네요. 이게 그 계속 커스텀샵을 듣다 보니까 커스텀샵은 뭔가 아주 섬세한 뭐 수채화, 수목 담채화 이런 네. 느낌이다. 얘 크레파스로 그냥 빡빡 때려버리는 것 같은 네. 그런 피지컬이 느껴집니다. 네. 자,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잘 어울리고요. 네. 레드 락도 뭐 잘 어울리고. 하이게인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네, 잘 떨어져요. 네. 확실히 이게 뽀페로가 들어가니까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죠. 50s보다는. 마샬 게인. 오, 그.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와.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와우, 와우. 갑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예.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네. 그 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게 지방 맛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방이 뭐에 어떻게 혓바닥에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정해지는데 대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창. 네. 아 기름이 네. 좀 많군요. 기름이 좀 많아요. 근데 엄청 고소하죠. 네. 대창. 아 고소한 기름. 네. 지난 시간은 고지방이 아니다 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저지방이 아닌 거군요. 네. 네. 지방이 엄청 많네. 네, 맞네요. 엄청 고소해. 그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쨍쨍하고 짱짱하게 이렇게 드렸는데 이 기타는 쨍쨍까지는 확실히 아니고 네. 짱짱하긴 한데 좀 그거에 비해 좀 부드럽고 그렇고, 풍성한 예.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짱짱하고 풍성한 기타. 짱풍기! 짱풍기. 네. 짱풍기. 깐풍기를 겁나 잘하는 집 같죠? 아, 예. 짱풍기. 짱풍기. 네. 깐풍기 잘하시는 집 이렇게 간판을 짱풍기로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짱풍기. 깐풍기는 약간 깐깐하고, 깐깐하고 풍성한 기타. 기타 예. 아, 이런 느낌이네요. 깐풍기. 다음 기타가 깐풍기일 것 같아요. 깐깐하고 네. 풍성한 기타 네. 깐풍기. 좋습니다. 우리 스쿼드 해봐야죠. 네, 스쿼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5. 50s보다 1점 떨어졌습니다. 네. 사운드에서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하나, 디자인 하나 떨어졌습니다. 평균 75. 오, 75가 나왔는데 네. 이 솔직히 이게 제가 집에서 이걸 사갖고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뭔가 쳐보고 스트링도 갈고 이러면 사운드 하나 정도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길이 너무 안 들었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예전에 가격이 좀 더 낮을 때 100만원대 네. 초중반일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뭐 16, 17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200 언저리가 되면서 가성비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 좀 있으나 또 이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 가격에서 살짝 가성비가 또 한 1, 2점 정도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6.5, 50s, 60s는 75 이렇게 받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털링. 스털링 바이 뮤직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틀러스네요. CT, 네. CT 커틀러스 네. 50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CT 50 플러스. CT 50, 네. 계속해서 팬더로만 우리가 달리다가 야. 마지막에 딱 하나 약간 초대 손님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커틀러스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운영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